안녕하세요, 금강연아예요. 오늘은 신규 헤어스타일 필러스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제가 만든 거는 아니고 유행처럼 좀 돌고 있는 헤어스타일이라고 합니다. 드랍컷처럼 옆에와 뒤에가 가라앉고 정수리 기준으로 플랫하게 일자로 떨어지면서 앞쪽에 있는 머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르마 형태를 띄워서 넘어가는 헤어스타일입니다. 이마에 대한 노출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을 노출을 시키고 있는 것 같고요, 손을 눌러주고 바람을 통해서 뒤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운펌과 아이롱펌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 순으로 아이비리그 컷, 드랍컷, 그 다음에 필러스 컷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가르마 형태를 띄고 있는 넘어가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머리는 앞쪽으로 갈수록 곱슬기가 심하고요, 뒤로 갈수록 곱슬기가 덜한 모습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 너무나 예쁘고요, 뒤쪽으로 올수록 모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커트를 통해서 명암 조절을 꼭 해야 되는 그런 모질과 모류 두상인 것 같습니다. 또 특징이 있다면 이게 머리카락이 자라서 꺾인 거예요. 이렇게 꺾인 부분은 연화제나 볼륨 매직 할 때 프레스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 볼륨 매직기로 자국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뒤에 명암 작업을 위해서 4.5mm 잭을 끼고 아래쪽만 빠르게 긁어서 양을 빼주고 위쪽에 있는 부분을 6mm 잭을 끼워서 밸런스를 맞추고요, 그 다음에 머리를 누를 거예요. 머리 스타일의 핵심은요, 지금 옆머리랑 윗머리가 경계가 져 있거든요. 이 경계를 최대한 보이지 않게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옆에 뒤에 약 발라서 좀 눌러놨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화제를 발라서 이제 아이로펌 준비를 할 거예요. 너무 아름답게 잘 펴졌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로펌을 할 건데 길이감 자체가 많이 길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길이감 유지하면서 끝쪽에 컬 걸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필러스컷은 이마에 대한 노출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라인이 지저분하면 모양이 안 이뻐요. 전동면도기를 쓰면 손쉽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긴 머리가 안 잘리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샤워하실 때마다 긁어주시면 거뭇거뭇한 느낌이 다 없앨 수 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구간이죠. 제 앞머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바깥쪽으로 휠 수 있도록 교정을 먼저 해줍니다. 지금 이 상태가 아이롱펌으로 1단계로 뿌리 교정만 해놓은 거예요. 이제 2단계로 머리를 펴줄 거고요, 3단계로는 머리 끝쪽에 컬을 잡아줄 거고, 마지막 4단계에는 뿌리 볼륨을 더 잡아줄 거예요. 왜냐면은 정수리 기준으로 이 이마 쪽으로 올수록 골격 구조가 꺼져 있기 때문에 머리도 같이 꺼져 있어요. 거기다가 머리카락까지 같이 가늘어져서 머리가 기댈 수 있는 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제 뿌리 볼륨까지 잡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이 상태에서 이제 머리를 펴볼게요. 일반 펌으로 머리를 망한 경우보다 아이롱 펌, 열 펌을 통해서 머리를 망치게 되면 복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정상적으로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머리에서 광이 납니다. 그 이 필러스 컷 같은 경우에는 이쪽 이 부분에 지금 볼륨이 있으면 안 돼. 자, 이게 지금 뿌리 볼륨까지 넣은 상태예요. 중화라는 이제 약을 통해서 머리에 닿게 되면 다 죽어요. 그래서 최대한 살려놓을 수 있게 모양을 잡아 놓은 상태예요. 양쪽의 끝쪽이 늘어질 수 있게 빗질을 해주고, 머리 형태가 다 잡혀있기 때문에 위에를 누르고 바람만 아래에서 위로 주면은 전체적으로 스타일링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머리는
드라이도 안 한 그냥 기본적인 디폴트 값의 헤어스타일입니다. 그냥 펌 하나만으로도 기본적인 헤어스타일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자, 옆모습 보이시죠? 반대쪽도. 여기서 손질을 해서 극대화된 헤어스타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왁스로 옆부분을 한 번 더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남은 잔여물의 왁스랑 수분감 있는 제품이랑 섞습니다. 좋은데? 이쪽에서 보면은 가일 스타일의 느낌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위쪽은 드랍 컷과 아이비리그 컷이 보여줄 수 있는 눌린 느낌의 플랫한 디자인이 보이고요. 앞쪽에 보이는 교정된 앞머리 느낌은요, 약간 가르마 형태의 시스루가 보이는 에즈 스타일로 보일 수 있고요. 앞머리와 옆머리 이 경계선 기준으로 사이드 존이요, 급격하게 뒤로 흐름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엣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아이롱 펌이기 때문에 이쪽에 볼륨이 죽지 않고요,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약간 웨트한 느낌이 들어가줘야 머리 스타일이 살아 보일 수 있다고 저는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아래쪽에는요 블렌딩을 넣어서 또 다른 느낌을 이제 연출할 수도 있는데 머리가 좀 짧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먼저 여쭤보고 괜찮으시다면 올려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앞머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 어울리지 않는다고 느끼시는 분들, 그 몸에 대한 등체가 조금 있는 분들, 시스루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는 분들, 가르마 형태를 좋아하는데 많이 질리신 분들, 아이비리그 컷, 드랍 컷에 대한 스타일은 좋긴 하지만 너무 부담스러우신 분들. 이상 헤어의 가치를 높이다 금강연화였고요. 오늘 필러스 컷 끝! 안녕!